자,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난주 FOMC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지표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모습 속에서도 지난주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증시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좀 전망도 좀 해볼까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FOMC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이제 실망감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FOMC 결과만 놓고 보면 뭐 시장이 예상에 크게 벗어난 것은 없었어요. 사실 이제 뭐 이미 우리가 0.5%의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최종 금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보다 좀 더 상향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연준이 매파적인 성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좀 이제 그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은 이미 이번에 이제 뭐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달 연속으로 예상치보다 더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좀 더 그 둔화가 되면서 상승폭이 결국 이제 뭐 좀 이 정도면은 된 거 아니냐. 이제 좀 뭐 연준도 이제 좀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까지 좀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연준은 이게 아니다. 아직은 이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이 결국 그것에 대한 지금 실망감이 나타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 연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지금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이제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지금 통제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여지가 또 있거든요. 결국에 연준은 이제 그런 좀 그런 우려를 좀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어떤 기존의 스탠스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다만 이제 연준과 시장의 입장 차이를 지금 좁혀가는 과정이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당분간은 이러한 이 간극을 좀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시장도 미리 좀 앞서간 기대를 조금은 이제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연준도 이제 이러한 어떤 시장이 바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향후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의 어떤 접점을 찾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과 시장의 차이를 지금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연준을 비롯해서 또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이런 긴축 스탠트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관심이 금리에서 이제는 침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경기 쪽으로 가고 네. 있는 거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연준이 부터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쪽에 있고 물론 그 속도가 조금 완화된다든가 둔화된다든가 그런 움직임들은 있지만은 내년에도 여전히 좀 금리 인상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어떤 우려가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우려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이에 대해서 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이러한 그 긴축의 심화에 따른 침체 우려가 조금 계속 높아지면서 시장은 이제 어떤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표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결국 지표를 보면서 향후에 어떤 정책을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네. 이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업 실적과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쪽은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긴축 강도를 결정하는 서비스업이라든가 고용의 지표는 긍정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정책의 방향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편 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최종금리 수준이 좀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기준금리의 전망은 오히려 좀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이 좀 강해졌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앞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점도표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기에 있지만은 정점이 멀지 않았다. 빠르면 내년 1분기, 2분기에 기준금리의 정점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강한 상황이에요. 전도표를 보면은 지금 중간값이 5.1%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결국 있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파월 의장이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그런 강한 발언을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고 만약에 그런 그 우려가 좀 더 커진다면은 연준도 섣불리 그런 그 지금의 스탠스를 밀고 나가기 힘들다라는 또 그런 그렇죠. 인식들도 확대가 네.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어떤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지금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 보면은 연준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서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지표를 보면서 향후에 어떤 정책의 방향성까지도 네.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각종 지표를 보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경제 지표들 잘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5일과 16일이었죠.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어떤 중국 정부의 그 정책적인 스탠스가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뭔가 이제 좀 지금의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적극적인 재정이라든가 온건한 통화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좀 이제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기존에 좀 이제 계속해서 규제의 일변도였던 빅테크에 대한 이런 좀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를 적극 개발하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면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좀 이제 그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에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중국의 빅테크들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뭔가 좀 이제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영되면서 이제 결국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은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방역 완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확진자도 늘어나고 결국 뭐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결국은 이 어떤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은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이라든가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확실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기존의 어떤 뭐 소비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부양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어떤 당국의 정책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이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그 중국의 코로나19 관련된 추이를 주목을 하면서 차기나 플레이 관련,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중국 관련 지표들 같은 상황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말을 앞두고 뭐 대형 이벤트도 없고요. 뭐 사실 더 이슈도 좀 부재한 상황인데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인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미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연말까지는 사실 별다른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런 논리에 의해서 조금 시장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어제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지금 좀 이제 관망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선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수급적인 어떤 외국인이 선물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의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이 좀 결정되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모멘텀 없는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 흐름인데 역시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흐름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특정 업종에 대한 신뢰보다는 낙폭 과대라든가 수급, 재료 같은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짧은 시장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별 종목적으로 짧게 대응을 하는 전략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